무안국제공항에 잇따른 국제선 취향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숙박과 쇼핑 등 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연계 관광 상품도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무안공항에는 6편의 정기 국제선이 운항됩니다. 그동안 반짝 전세기를 이용해 해외로 나가기 위한 경로에 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무안공항을 통해 외국 관광객이 전남을 본격적으로 찾게 됩니다. 전남도는 공항을 연계한 교통망 확충과 공항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지만 숙박과 쇼핑 등 관광 인프라는 열악합니다. 진도에 뭐 디밍 리조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목포권에도 지금 거의 그 국제적인 규모의 호텔들이나 리조트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결되지 되지 않겠느냐.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연계 관광과 체험 상품 개발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과 16년 연평균 3만 5천여 명이 전남을 찾았지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관광이 되지 못하고 무안공항을 거쳐 수도권이나 제주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남을 위한 관광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관광을 하는데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이 뭐 이용되는 그런 경우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안공항 활성화로 늘어날 관광객을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과 전남만의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